어떻게 화 풀어줘요? 왜냐면은 그걸 또 화를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. 집사람 계속 형님 나도 아시다시피 내가 옆에서 계속 만지고 껴안고 애교 피고 화가 풀려서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해 할 때까지 애교를 핀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지. 아니 근데 형님네랑 지금 장광 형님네랑은 지금 그 하우스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. 형님은 아니, 근데 설거지 하다가 혼났어요 쉽게 얘기해서. 그게 혼날 일이에요 형님? 웃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설거지 못했다고 혼났어요. 왜 혼났어요? 아 예전에 형님 그 묵힌 게 많이 있죠. 그걸로 집을 나와. 네 일단 그것 때문에 나왔어. 넌 설거지 잘 안 해봐서 그렇지. 아니 이거 내 무슨 내 되게 좋아하거든. 네.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제 완전 비쳤어 형님. 너 알다시피 내가 젊었을 때 이제 술 너무 먹고 막 이런 상황이 그러셨다고. 있으니까 이제 웬만하면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그래 알았어 이러고 넘어간 게 꽤 있었단 말이야. 그게 새록새록 다 떠오르는 거야. 응? 그게 뭐냐면 집사람이 여행을 좋아하니까 미국 가서 한 달 있다 와. 어? 독일 가서 40일 있다 와. 그러면 가면서 이만한 들통 있잖아. 이라고 그러잖아. 이만한 통? 이만큼. 거기에다가 김치찌개 한 통을 끓여놓고 간다. 40일 갔다 온다 이거야. 또 한 통은 저 뭐야 카레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아침 점심 저녁 카레 아침 점심 저녁 김치찌개 이렇게 먹으니까 사람이 질리지 않냐. 그럼 2-3일 먹다가 그 다음에 딴 거 뭐 시켜도 먹고 뭐 또 이렇게 해서 라면도 먹고 이렇게 되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더라고. 쉬지 그러니까 쉬니까 못 먹지. 그러니까 또 여행 갔다 와서 이거 다 쉬게 놔뒀다고 또 난리치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다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야 이번 일로. 응? 설거지 일로. 어떻게 한 번은 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 영화 있을 거야. 슬픈 영화. 어허.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애틋한 생각이 들어서 집사람 이렇게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손을 쓱 이렇게 잡았다. 어디 딱 뿌리치더니 화장실로 딱 가버리는 거야. 아 상처받지. 왜? 이유가 뭐예요? 모르지. 그리고 내가 다시는 내가 손 잡나 봐라. 그 뒤에다 대고. 야. 형님 웬만해서 화 안 내시는데. 그러고 화 안 내셔. 화 안 내셔.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야 그동안에.